2차원의 선물 시청률 7.5% 기록. KBS 단독 특집 쇼의 새로운 돌파구. 정미조, 구창모, 이찬원 쇼에 출연한 진짜 이유는? 지난밤 방송된 KBS의 2차원의 선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KBS가 시도한 다양한 단독 특집 쇼와는 다르게 독특한 접근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7.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KBS의 단독 특집 쇼가 오랜만에 대중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긴 것이다. 하지만 이번 쇼가 단지 높은 시청률로만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이찬원의 무대는 물론이고 정미조와 구창모라는 게스트들이 출연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차원의 선물이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그리고 출연한 게스트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파헤쳐본다. 2차원의 첫 단독 특집쇼, 성공적인 출발? 이찬원은 KBS에서 그의 인생 첫 단독 특집쇼인 2차원의 선물을 선보였다. 이번 방송은 이찬원의 음악적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며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찬원은 쇼를 준비하면서 어떤 비용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의 진심어린 헌신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이 쇼는 단순히 이찬원의 무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방송의 구성은 매우 다채로웠으며 21개의 무대가 각기 다른 테마로 진행되었다. 특히 중반부에 선보인 시대별 명곡 메들리는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찬원의 노래가 프로그램의 절반도 차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정미조와 구창모의 출연, 그 숨겨진 진실은? 2차원의 선물의 또 다른 화제는 정미조와 구창모의 특별 출연이었다. 두 사람 모두 각기 다른 스타일과 매력을 가진 베테랑 아티스트로서 그들의 출연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그들의 출연 배경이 단순히 이찬원의 무대를 빛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미조는 이찬원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고 이후 본인의 단독 콘서트를 10월에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구창모 역시 송골매의 전국 투어와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임을 언급하며 이를 홍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자기 홍보를 위한 출연 아니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시각은 정미조와 구창모가 2차원의 선물을 단순한 무대 협력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 계획을 위한 마케팅 기회로 활용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이찬원의 팬들과 방송을 시청한 대중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KBS 2차원의 선물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원의 선물은 KBS의 단독 특집쇼로서 성공적인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방송사의 경쟁 프로그램들이 4에서 5%대의 시청률에 머무는 가운데 7.5%라는 수치는 KBS가 지상파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특히 송가인과 진성의 이전 특집쇼와 비교했을 때도 이번 2차원의 선물은 확실히 다른 색깔과 매력을 선보였다. KBS는 이번 방송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단순한 음악쇼가 아닌 다채로운 게스트와 무대 구성을 통한 새로운 포맷을 시도하며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주었다. 이로 인해 KBS는 앞으로의 단독 특집쇼 제작 방향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이찬원은 방송이 끝나면서 시청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KBS는 저에게 있어 친정 같은 곳이다라며 그가 음악적으로 성장해온 배경과 KBS와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KBS와 함께 더 많은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차원의 선물은 단지 이찬원의 첫 단독 특집쇼로 그치지 않는다. 이 방송은 KBS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시청자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장을 열었다.
앞으로도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KBS가 또 어떤 신선한 포맷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올지 기대가 된다. 이찬원이 자신의 첫 단독 특집쇼 이찬원의 선물에서 전격적으로 노개런티를 선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소식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찬원의 결정에 감동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왜 그는 개런티 없이 이대형 쇼를 선택했을까? 그 배경에는 그만의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이찬원은 이번 쇼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찬원의 선물은 그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단독으로 준비한 특집 쇼로 그의 음악 인생의 전환점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그가 노개런티로 참여한 이유는 단순히 금전적 이유를 떠나 이 쇼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와 그의 음악적 열정이 있었다. 이찬원은 준비 과정에서 제작진과의 협의를 통해 개런티 없이도 쇼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가 말한 대로 이 쇼는 내게 있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나의 음악적 여정을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그의 말에는 자신을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찬원이 왜 노개런티를 선택했는지 이해하려면 그의 음악 인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음악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고 KBS를 통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생 시절까지 전국 노래자랑에 4번이나 출연하며 그의 이름을 알렸고 마침내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찬원은 그동안 여러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해왔다. 그는 대중가요와 트로트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고 이번 이찬원의 선물에서는 그가 사랑받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무대에서 눈물을 보이던 순간 이찬원은 이 자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말하며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찬원의 선물의 마지막 무대에서 이찬원은 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팬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팬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자신을 향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덧붙여 말했다.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멀리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은 그의 팬들과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게 했다. 이찬원이 선택한 노개런티는 단순히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결정을 넘어 그가 음악과 팬들에게 가진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찬원은 팬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쇼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진정성과 헌신은 그의 팬덤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고 그의 음악 인생의 중요한 계기로 남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진심이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이찬원의 음악적 열정과 팬들을 향한 마음은 이찬원의 선물을 통해 한층 더 빛났고 그의 진심 어린 선택이 앞으로의 음악 여정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찬원은 이찬원의 선물을 통해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다졌다. 그의 눈물은 팬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그 진심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무게임을 이번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무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다. 그들의 출연이 진정한 이 차원의 선물이었을까? 아니면 더 큰 그림을 위한 작은 조각이었을까? 시청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며 그 답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찬원, 그는 또다시 자신의 음악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그의 진심어린 선택이 또 다른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앞으로 펼쳐질 무대 위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모든 눈이 그에게로 향하고 있다. 다음 장면이 무엇일지 우리는 숨죽여 기다릴 뿐이다.